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티 수학 강사 곽승훈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생명과학 학력평가 해설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여러분, 학력평가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아, 우리 제자들도 정말 학습 환경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쌤들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멀리서나, 또는 가까이에서 이제 보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동일한 환경인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준비하기에도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동일한 환경 중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고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지는, 내가 어떤 성실함을 다해서 정말 해나갈 수 있는지는, 지금 이 동일한 환경 중에 바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력평가를 정말 성실하게 또 치러주시고, 해설 강좌를 통해 열심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20개의 이 문항들을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결론 도출, 탐구 설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가설 설정을 하고요. 탐구를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탐구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탐구 설계가 되고요. 그후 탐구 수행에서 결과 분석하고 나서 여기가 결론 도출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 건데, 자, 이 탐구를 귀납적 탐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역적 탐구죠. 자, 기억이 탐구 설계 맞고요. 대조군은 니은에서 설정을 한다. 결론 도출 과정에서 대조군을 설정을 하나요? 아니, 대조군은 탐구 수행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설정을 잘 했어야죠.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대조군 설정 과정을 탐구 설계, 그죠? 이 과정에서 했어야 되겠네, 그지? 설계하고 그 다음 수행을 하는 거니까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 대조군 설정은 잘 일어났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등딱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성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연환경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갈라파고스 땅 거북은 서식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등딱지를 갖게 되었다. 이건 적응과 진화의 예시가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될 거고, 2번은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대. 이건 발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집신벌레는 이분법, 이거는 생식이고요.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 얻는다. 이거 물질 대사죠. 자, 5번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는 선인장이 가지고 있는 적응과 진화의 예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성 질환에 대한 교사와 학생 A부터 C까지의 SNS 대화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옳은 학생만을 골라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네. 대사성 질환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학생 A가 체내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너무 잘했어. 자, B가 이렇게 얘기해. 대사성 질환에 당뇨병이 있어요. 오케이. 자, C가 에너지 과잉 상태가 지속되어 생긴 비만은 대사성 질환을 또한 유발할 수 있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린 간은 결핵의 병원체인 세균이고요. 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되겠어요. 자, 이때 옳은 것만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자, 세균이고, 이 세균 같은 경우 얘들아 대표적인 단세포가 되고, 얘들아 핵이 없는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나 같은 경우엔 바이러스인데 좀 징그럽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기억. 먼저 간은 다세포 생물이다? 아니지. 자, 세균은 뭐다? 단세포 생물 되셔야 돼요. 나는 단백질을 갖는다? 맞는 내용이죠. 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단백질에다가 누가 같이 섞여 있는 구조가 돼요? 핵산이, 뭐 DNA가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가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핵산이 같이 있는 게 바로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핵과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모두 비감염성이 아니라 감염성 질환이에요. 왜? 얘네가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라고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는 질병들은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병이라 얘기해야 되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이동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각각 물, 암모니아 중에 하나라는데, 간에서 전환이 된다 했으니까 얘가 지금 암모니아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겠어? 물이 되겠지.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역은 물이다. 오케이. 자, 니은의 구성 원소엔 질소가 있다. 니은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긴 애니까 구성 원소에 질소가 있어요. 자, 요소는 콩팥으로 운반이 되고 나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뇌, 연수, 중간뇌를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뇌의 각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자, 뇌줄기를 구성하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기억나지, 얘들아? 자, 우리 뇌줄기는 누구가 뇌줄기가 돼야 돼? 자, 중간뇌. 그지? 그 다음에 누구? 뇌교.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건 누가 돼야 돼? 이 중에 대뇌가 돼야 되겠지. 자, 이 중에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라는 건 호흡순환 소화. 그걸 담당하는 게 누구였어? 연수였지. 그러니까 심장박동과 관계된 거, 순환과 관계된 건 연수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돼야 돼? 중간뇌가 돼야 되겠네. 자, 가겠습니다. A는 연수 맞고요. B는 홍채 운동 조절하죠. 중간뇌 역할은 안구의 운동, 동공 반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C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왜 회색질이야?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고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는 이러면서 A부터 C까지의 특징,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유무를 얘기했고, 나는 기역부터 디귿이 이런 특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A부터 C는 각각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옳은 거 골라달라 그러면, 각각의 기역니은 특징이 누군지를 랜덤으로 맞춰봐 주셔야 되고요. A, B, C가 지금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중에 하나인데,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를 매칭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어, 얘들아? 옆에다가 적어봐야 돼. 아니면 헷갈려서 못 푼단 말이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한 글자씩 적어볼게.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다 해당이 됩니다. 광합성으로 양분 합성하는 건 시금치만 그래요. 얘만 지금 식물이지.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다는 대장균도 가능한데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여서 안 되고요. 그다음 시금치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시금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시금치 전부 다 동그라미여야 되거든요. X가 있는 애는 시금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시금치고 여기가 동그라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요 정보를 보면 얘는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까지를 전부 다 동글동글동글하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X가 있는 니은이나 디귿은 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집어넣고, 아, 얘가 지금 기억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디귿은 두 개가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거야. 두 녀석이 맞는 건 지금 요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디귿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가 시금치라면 얘가 누가 돼야 돼? 대장균. 요거에 동그라미 있는 얘가 대장균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얘가 누가 돼요? 박테리오파지가 되고, 자동으로 요 녀석이 니은이다라고 매칭을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A는 대장균이다 맞고요. B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라고 얘기하면 안 돼. 디귿, 니은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다. 니은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가 되셔야 되는 거될수 없어서 정답 기역 니은이 되는 3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아이고 기역 니은이 아니라 이거 틀렸다며. 그렇지, 니은이 틀렸다며.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1번으로 골라야 돼. 1번. 오케이.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소화계, 호흡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O2와 CO2를 지금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A가 호흡계가 돼야 되고요. 영양소가 들어오고 있는 B가 소화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옳은 거 골라보려고 해요. 기역에는 O2의 이동이 포함된다. 순환계에서 조직세포한테 제공을 하는 건 O2와 영양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O2의 이동이 포함이 됩니다. 니은, 심장은 A에 속한다. 심장이 호흡기에 속해요? 아니요, 순환기에 속하죠. 자, 디귿, B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에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A로 운반된다. 영양소가 호흡계로 운반된다라는 게 왠지 틀릴 것 같아서 여기에 X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좀 있을 거야.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호흡계에서 호흡기관이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도 있죠. 그 살아있는 세포도 다뭘 하고 있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단 말이야. 즉,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계에도 순환계를 통해 A로 영양소들을 보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맞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역과 디귿에 대해서 몇 번? 4번으로 잡채할게.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TP와 ADP 사이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억은 아데닌이다. 자, 우리 아데닌의 리보스의 인산 3개 붙어 있는 게 ATP였기 때문에 기억은 아데닌. 니은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 맞죠? 자, 디귿. 간은 ADP가 ATP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간은요, 이렇게 3개 붙어 있던 ATP에서 2개 붙어 있는 ADP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맞는 내용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TP에서 ADP로 가야 되는 건데 ADP, ATP라 했으니까 맞는 게 아니네, 그치? ADP에서 ATP라 했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되어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골격근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어요. 자, 다음은 골격근의 근육 원섬유마디 X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 간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는 기억의 한 지점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기억의 한 단면이니까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을 거고 액틴 필라멘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는 좀 가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좀 두껍다라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A와 B는 각각 액틴 마이오신 중에 하나인데, 가는 A가 누가 돼야 돼? 액틴 필라멘트가 돼야 될 거고, 두꺼운 B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돼야 될 겁니다. 자, X는 좌우 대칭이고, A 대의 길이는 얼마? 1.6 마이크로미터. 구간, 기역과, 그리고 기역은 A와 B가 겹치는 부분, 그지? 자, 니은은 A와 B 중에 하나만 있는 부분이다. 즉, 액틴만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A는 액틴 필라멘트이다. A가 액틴 되는 거 맞는 내용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A 대의 길이 2분의 X의 길이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대의 길이는 수축이든 이완이든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왜?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다 A대야.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축 과정이든 이완 과정이든 어쨌든 간에 A대의 길이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거든요. 근데 A대의 길이를 1.6이라고 나에게 준 상태예요. 그 X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지 이게 2분의 3이 되겠어? 얘가 2.4가 되어야 되는 상황일 거야, 그치? 그럼 X가 2.4일 때 니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2.4일 때예요. 그때 여기까지 이 A대가 얼마만큼이라고? 여기까지가 1.6이라고. 그럼 여기 남잖아.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여기 하나의 길이는 0.4가 돼야 돼요. 왜? 니은은 여기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0.6이 아니라 0.4라고 얘기했어야 되네요. 자, X의 길이가 짧아지면 니은의 길이분의 기역의 길이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X의 길이가 짧아지면 니은 길이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죠. 그러면 X기 길이가 짧아졌다는 수축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니은 길이는 작아지고 겹쳐지는 기역은 증가해야 돼, 수축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아,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값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값이 작아진다라고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정답 그럼 어떻게 된다?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그림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보면 이 기역이 이렇게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을 한대요.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한다는 건 기역이 나트륨 이온이 돼야 돼요. 니은이 뭐가 되겠어?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에서 기역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다. 자, 기역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인데,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 밖에가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상관이 없었어. 항상 세포 밖이 농도가 더 높았다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시냅스 이후에 니은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한다. 그치? 시냅스 이후 뉴런에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용체가 딱 결합을 하고 나면 신경절 이후, 시냅스 이후 뉴런에 바로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 이온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었고, 그 수용체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시냅스 이후 뉴런도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얘기 맞는 내용이에요. 흥분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항상 이후 뉴런으로 일어나게 돼야 돼요. 이유는
항상 축삭 돌기에서 가지 돌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으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 이에는 육의 염색체,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래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성염색체이다. 자,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은데 얘네만 크기가 다른 한 쌍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크기가 컸던 얘가 X염색체, 작았던 얘가 Y니까 가는 성염색체 맞습니다. 자, 1과 2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염색분체 관계에 있는 애들이죠. 자, 디귿, 기억은 유클레오솜이에요. 자, 지금처럼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싸서 마치 손뭉치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거 유클레오솜이라고 같이 공부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되어서 3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유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가지 돌기, 축삭 돌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기억이 누가 되겠어요? 이게 신경세포체고 그 옆에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가지 돌기, 얘가 축삭 돌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때 옳은 거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기억이 가지 돌기이다? 맞고요. 니은에서 흥분이 이동할 때 도약 전도지. 왜? 여기 랑비의 결절이 보인다라는 건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유련이잖아. 그러면 이 마리집 부분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쭉 뛰어넘어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고 공부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야. 신경세포체에서 물질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나 뭐 핵 비롯해서도 여러 가지 세포소기관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게 이런 신경세포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물질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계를 통해 심장과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고요. 나는 A부터 C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대요. A부터 C는 각각 하나의 뉴런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우리 심장 같은 이런 내장기관에 연결된 이런 애들은 보통 이런 애들은 보통 자율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자율신경은 이렇게 운동뉴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경제 이전뉴런이 더 긴 이 경우가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고요. 신경제 이전 유련이 더 짧은 요 경우가 교감신경이 되겠고요. 골격근에 연결된 건 우리가 체성신경이라고 같이 공부를 했었지, 그치? 요 내용이 딱 기억이 났어야 돼. 자, 기억. A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제 이전 유련이다. A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제 이전 유련. 맞죠? 자, 니은. 체성신경계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체성신경계에 속하는 건 얘밖에 안 돼. 여기 부분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아세틸콜린 나와요. 얘도 골격근 마지막에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근데 자, 보면 이게 여기를 만약 가리켰으면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게 맞는데 자, 이거는 교감신경의 신경제 이윤유런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얘들아,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니은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정답 그러면 아 1번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쥐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자료와 어떤 실험이 나와 있는데 자, 자료가 이래. 시상하부에서 TRH를 내뿜으면 자, 오케이. 뇌하수체 전엽이 요 TRH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내뿜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갑상샘이 이걸 받아서 티록신을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만약 과다하게 되면 다시 내보내지 말라고 억제를 시키는 이런 식의 음성 피드백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실험은 정상쥐 A부터 D까지를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라고 해요. 자, 이제 요 얘기도 중요하지. 기억과 니은이 티록신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게 각각이 누굴 가리키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억을 주사했는데 기억을 주사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어때? 혈중의 농도가 높았겠지. 근데 기억이 높았더니 니은도 높아진대.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TSH가 돼야 돼. 왜? TSH가 높으면 자동으로 티록신도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니은이 티록신이 되어야지만 티록신이 과다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혈중 기억의 농도는 낮고 티록신은 높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기억은 갑상샘에서 분비된다. 기억은 TSH이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니은은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고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지. 니은과 디귿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 문제예요.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기역과 니은의 농도. 그리고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겐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라는데, 얘들아, 포도당의 농도가 정상인이 높아질 때 점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래. 그러면 포도당이 높으니까 많이 나와야 되는 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바로 니은이 되겠고요. 글루카곤이 기역이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인슐린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A를 해주는 거고,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B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기역이 지금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거지. 니은. 자, 우리 인슐린은 B 과정을 촉진하는, 인슐린은 A 과정을 촉진하네요. 기역과 니은은 간에서 기랑작용, 간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 이런 거 기랑작용이라고 하지. 동일한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 기랑작용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린 간은 정상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체내에서 일어난 면역 과정의 일부고요. 나는 가 이후에 병원체 X에 감염되어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과정의 일부래. 기역과 니은은 각각 보조 T림프구 아니면 형질 세포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B림프구가 분화해서 나온다라는 얘기부터 얘가 딱 형질 세포가 돼야 되고요, 니은이. 기역이 뭐야? 보조 T림프구가 돼야 돼요.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B림프구가 활성화가 되어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였기 때문이지. 자, 옳은 거 골라달라 했는데, 기역은 골수에서 성숙한다. 자, 기역은 보조 T림프구예요. T림프구는 얘들아,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셔야 돼요. 그죠? 골수에서 나와도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게 T림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죠? 자, 니은은 형질세포 맞고요. 나에서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나왔는데, 기역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 이게 2차 면역 반응이 되는 거잖아. 근데 봤더니 기역세포가 분화해서 바로 항체가 막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역세포에 의한 2차 면역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니은과 디귿이 되어서, 아,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 문제가 오늘 여러분과 풀이해야 되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8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민마리지 신경 X1과 X2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그린 간은 X1과 X2의 축삭 돌기에서 지점 D1부터 D4까지의 위치를 얘기해서 이렇게 나눠놨어. 그리고 나서 나는 X1과 X2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때 X1과 X2 이 뉴런들에서, 자, 여기 D1, D4 사이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일정해요. 여기로 여기 갈때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일정한 흥분 전도 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조심할 건 뭐냐면 X1에서의 흥분의 전도 속도와 X2에서의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맞춰봐야 될 거야. 자, 봤더니 X1에 D2와 D3의 각각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씩 주고 나서 D4에서 막전이가 어떻게 됐대? 플러스 30mV가 됐대? 경과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2에다가 주었을 때는 여기 D4에서 플러스 30이 됐대. 요때까지 갈때 시간이 총 얼마만큼이 걸렸다라는 거야? 이때까지 3.7만큼이 걸렸다라는 얘기야. 여기 가서 여기서 플러스 30이 되기까지. 자, 여기다 자극을 주고, 여길 도착하고 나서, 얘가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얼마만큼이 걸렸어? 2.7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알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뭔줄 알아? 여기와 여기가 지금 2cm만큼 차이가 나고 있지. 근데 봐봐. 여기다 자극을 주고 나서, 얘가 D4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D4에 도달하고, 그 다음 이만큼의 시간이 더 가야 되겠지. 왜? 얘가 플러스 30의 막전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항상, 문제에서 지금 준 게, D2에다가 자극을 주고, D4에 도달하고, D4에서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일 때까지 경과된 시간이 3.7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도달하고 나서 얘가 플러스 30을 뛰려면,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더해서, 이만큼의 경과한 시간. 가서, 여기까지 간 시간이 얼마 3.7이라는 거죠. 자, 얘가 D3에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다가 가서 여기서 플러스 30의 막전을 뛰려면, 자, 여기까지 쭉 가는 시간을 같이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그치? 즉, 여기서 여길 가고 이렇게 가는 시간 더한 게 3.7이고,
여기서 여길 가고 이만큼에 더한 시간, 더한 게 2.7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차이가 얼마만큼이냐? 요만큼이 나는 거야. 그지? 그럼 요만큼 2cm를 가는 데 시간이 얼마만큼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야. 1ms만큼의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전도 속도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아, 얘는 2cm를 가는 데 있어서 1ms가 걸리는구나. 그래서 얘 전도 속도는 2cm/ms가 된다.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X2도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X2의 D1에다가 이번엔 역치 이상을 자극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과시간이 5ms일 때, 자, D3에서 마이너스 80이래. 자, 여기 D1에다가 자극을 주고 D3까지 가, 그치? 그 D3에서 마이너스 80이면 얼마만큼이야? 요때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3ms만큼인 거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5ms가 경과했을 때 D3까지 갔다가 D3에서 이만큼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D3에서 지금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D1에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2ms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ms가 걸리고 그 다음 여기서 3ms를 갔기 때문에 얘가 5ms의 경과시간이 지났을 때 D1에 자극을 주면 D3가 마이너스 80mV를 뛰게 되는 거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 X2에선 4cm를 가는 동안에 속도를 따져보면 4cm를 가는 동안에 2ms가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얘도 전도속도가 2cm/ms가 된다는 얘기죠. 아, X1도 2cm/ms인데 X2도 2cm/ms가 되겠구나. 이걸 구하고 나서 이제 옳은 거 골라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나에서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볼게요.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T1과 T2일 때 보면 어때요? T1에선 탈분극 중이에요. T2에선 재분극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1에서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돼야 된다, 기억이.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3ms일 때 X2의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이 기억이 3ms일 때 X2의 어디에서?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D1에 자극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3ms래요. 그럼 지금 X2, 여기 X1에 자극을 주고 D2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이 걸려? 여기 2cm니까 1ms가 걸리죠. 1ms가 걸리고 그 다음 얼마만큼에 가야 되는 거야? 2ms만큼을 가야 되는 건데 2ms라는 거는 요 시기를 넘어서요.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만큼이 돼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한 1.7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왜?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1.7만큼에 갔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30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극을 줬을 때 총 3.7의 시간이 지났을 때 플러스 30을 뛰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2ms, 여기서 1.7에 가야 이만큼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D1에다가 자극을 주었을 때 3ms가 경과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가는데 1ms,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교했을 때 2ms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아, 1.7은 일단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얘가 재분극 중인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갖다가 탈분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D1부터 D4까지 사이에서 X2의 흥분 전도속도 2cm/ms였어요. 자, X1의 흥분 전도속도 2cm/ms였어요. 자, 2분의 2니까 어때? 2분의 1이 아니라 1로 갖게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없어요. 정답 1번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전도속도 문제가 정말 정말 중요한 이제 고3 때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고 더 어렵게 나온 문항들입니다. 자, 우리 고2 수준에서 지금 28번과 같은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연습하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제자들 이번 문제 통해서 아, 전도속도라고 하는 건 그 지점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막전이까지 그 막전을 뛰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가야 그지? 그 막전을 뛰게 되는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그 막전에 뛰기까지 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보는 그런 안목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28번과 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19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는 가의 세포 주기를 갖는 이 동물의 조직에서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억 디귿은 각각 지원기, G2기, 분열기 중에 하나라는데 자, 순서 이렇게 하니까 S기 다음에 G2죠. 그 다음에 M기, 그 다음에 지원기가 되는 거잖아. 자, 그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지원기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S기가 되고요. 여기가 G2기, M기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 아, 유형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중요 유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분열기가 아니라 지금 니은은
분유액이네요. M기니까, 그치? 분유액이 맞습니다. 자, 지원기보다 G2기가 더 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원기가 길기 때문에 지원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구간 1에는 S기 세포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어서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볼 거고, 20번도 이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지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생식세포 분열과 가지고, 이 분열에 관련된 개념에 가지고, 이런 식의 DNA 상대량 문제, 핵상을 묻는 문제가 꼭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나중에 고3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풀게 될 문항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기초적인 문제들이 되니까, 자, 지금 수준에서도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 ENA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생식 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표는 A부터 D까지의 DNA 상대량과 핵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D까지의 이 세포가 기역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매칭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니까 얘는 1분열 중기, 얘는 2분열 중기일 거예요. 그래서 핵상을 좀 따져보면 여기는 EN, 얘도 EN이 될 거고 얘는 N, N이 된다라는 걸 일단 이해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핵상이 두 개는 N이고 두 개는 EN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DNA 상대량이 1인 경우와 4인 경우는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 4인 경우가 무조건 니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왜? 얘는 DNA 복제가 일어난 상황이니까 얘가 만약 상대량이 2면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다시 2가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다라는 건 얘가 지금 4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때, 그러니까 이 4가 된 애가 바로 니은이 된다는 거 바로 매칭을 가능한 거고, 1인 애가 바로 리을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EN, 얘는 뭐가 돼야 돼? N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핵상이 얘가 N이래. 그 말은 뭐야? 디귿이 돼야지 얘가 지금, 그치? 그리고 나서 얘는 상대량이 2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남은 애가 기역이 되고요. 얘도 상대량은 2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상은 EN이 돼야 된다고요. 이러면 딱다 맞춘 거야, 그치?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A는 리을이다. 자, A는 리을이 되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C와 니은의 핵상 같다라고 했는데, 자, C의 핵상 뭐야? EN이야. 니은의 핵상 뭐야? 똑같이 EN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핵상은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디귿에서 DNA 상대량분의 염색체수래요. 이건 B와 리을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DNA 상대량, 얘네 비교해달라는데, DNA 상대량, 염색체수. 자,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얘예요. 자, DNA 상대량이 얼마야? B는 DNA 상대량이 2로 나왔어. 자, B의 염색체 수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B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니까 염색체가 절반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절반이 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 염색체 수를 갖다가 절반일 때를 그냥 내가 N개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절반일 때 염색체가 N개 있다. 그치? 그냥 이걸 N개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리을일 땐 어떻게 알고 거냐면 DNA 상대량이 어떻게 나왔어? 여기서 1이지. 자, 근데 리을일 때는 언제야? 여기가 지금 돼야 되는 거잖아. B일 때고, 그다음에 이게 리을일 때, 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염색체 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는 염색체 수가 똑같이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즉, B의 디귿이 되든, 아니면 리을이 되든, 얘는 핵상이 다 N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똑같이 N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2분의 N이고, 이게 N이야. 그러면 얘가 얘에 대해 절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B와 리을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얘가 절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이 돼서 3번 체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과학과 관련된 20개의 문항을 전부 다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고위 제자들, 여러분 정말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쌤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생명과학원 학력평가를 봐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3월에 봤었던, 그치? 제일 옛날에 봤었던 그 상황 때보다도 훨씬, 물론 이번에 좀 늦춰져서 보긴 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조금 어렵게 얘들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좀 보여지지, 그치? 자, 앞으로 고3에 올라가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2 때부터 이런 문항들 내가 잘 풀이할 수 있는지 잘 점검하고 가시는 거, 정말 꼼꼼히 학습하시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린 다른 더 유익한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